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는 행사 취지에 맞춰 그야말로 친환경적으로 진행됩니다. 회의장을 친환경 소재로 꾸미고 정보기술을 접목해 폐기물 배출을 줄이는 등 환경을 존중하는 국제회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인도에서 온 NGO 관계자 레디 씨.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이번 총회 정보를 확인합니다. 모바일 웹에는 회의 일정은 물론 교통과 숙박, 관광 등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전광판에서도 진행되는 회의 내용과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정보 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종이 사용을 70% 이상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Get the information to pass on to make the green this thing. Paperless world we have to make. It's a very good and excellent and we have to put together good efforts. 이번 평창 생물 다양성 총회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친환경적 노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재의 95%를 재활용할 수 있는 대형 텐트를 회의장으로 사용하고 주차장에 사무시설을 조성하는 등 신축에 따른 환경 영향을 최소화했습니다. 전기차와 로컬푸드 활용으로 수송비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회의 개최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상쇄하기 위한 탄소 상쇄 기금도 모금해 관련 기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새로 짓는다든가 하지 않고 텐트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종이 없는 행사, 페이퍼리스,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를 저희들이 준비해가지고 활용한다든가. 그래서 친환경 행사를 좀 시험하는. 저탄소, 친환경적 국제회의를 만들려는 강원도의 노력이 이번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취지를 더욱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